사장님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찍어야지. 너 얼굴 보여야 돼. 이렇게? 어 하지.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재영이 형이 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파울? 파울도 있어? 아니 형을 찍지 말고 너를 찍으라고. 저를 찍으라고? 저 찍어서 뭐. 안녕하십니까. 어. 신인 박찬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 정우 형 찍어도 돼요? 아니. 샤라라. 모두가 궁금해하는 방이죠? 이게 바로 누굴까요? 어두워서 안 보이죠? 불 켰나요? 하나 둘 셋 쭉. 와. 이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정우 형. 여긴 정우 형 방입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뭐시죠? 미드. 미드. 미국 드라마를 보신다. 이거 가요? 드라마 타임이야. 예, 쉬십시오. 다시 나왔습니다. 차영이 내로당을 좋아하나봐요. 몸관리 안 하네요. 저 박찬 선수. 아니 정우 형이 대신 그럼. 지영 형 저 마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응. 해줄게. 진짜요? 영광입니다 형. 재영이 형 뭐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망고. 안녕하세요 정우 형. 주원 선배님 뽑으신 최고의 투수 아니십니까? 그럼 그거 한번 해줘. 그 누구야? 정우 선배. 정우 선배 솔직히 똑같잖아. 왜 나 인정해? 어디서 가오 잡고 있으면 해줘. 좀 그게 해봐. 매가리가 없어. 공 그렇게 던져놓거든. 매가리가 없어. 공대만 시켜줘. 공대도 돼. 정우는 다 있어. 아, 너 해줘 봐. 구멍이 두 개지요. 가자 빨리. 오늘은 쉬기 전날 여기 이거랑 김치도 싸왔어요. 짜파게티에 불닭 소스 맛있겠죠? 그 아시죠? 약간 맛있는 거 먹을 때 노래 나오는 네 개? 네 개 후레인인가? 네. 너무 많이 먹으면 후레인은 혼나니까. 네 그쵸. 어, 점심을 일부러 굶었잖아. 라면도 저희 여기 와서 처음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뭐야 티 올라오겠는데? 이 냄비도 맛있어 보이는지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냄비가 맛있어서 침을 흘린다? 네. 이야 팀장님은 장난한 거 아니에요? 아, 굶었잖아 점심. 그쵸? 굶은 거 인정? 많이 먹고 그러면 비시즌에 저희 이제 눈 만들었던 게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계획해서 쉬기 전날 저녁에 먹고 내일 런닝 뛰기로 했잖아요. 그럼 정말 똑같은 밥 먹으면 진짜 그쵸? 힘들잖아. 어저께 꿈에 라면 나와가지고 자꾸 라면을 먹으려고. 뚜껑 뚜껑 안 해봤지 너는? 해봤지 해봤지 해봤지. 좋아 좋아 내가 할게. 자기야 자기야 다친다고 내가 한다고 다친다고. 그럼 터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것도 재현이 형이 용서 나서서 해주십니다. 제가 다칠까봐. 정말 멋진 선배죠.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빨리 넣어야 돼. 일로 붙잖아 알지? 네. 나중에 이게 나가서 이거 먹었다고 혼나면은 이거 찍어야 돼가지고. 형 불닭 소스는 몇 개 넣을 거야? 두 개? 두 명이니까 라면 네 개? 소스는 두 개. 여러분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매운 거 못 드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음식인지 한번 제가. 네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메뉴입니다. 오늘의 저녁 만찬. 우와. 그렇게 안 맵다. 네. 먹다 보면 맵나? 약간 처음엔 매콤한데, 좀 달면서, 좀 매콤한데 맛있어요. 먹는데 5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저는 비시즌에 한 달 내내 달걀만 먹은 적도 있거든요.
아니다, 나 이번 배신 진짜 저도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탐험하면서 몸에 안 좋은 거는 절대 안 먹고 무조건 단백질에 저 탄수화물도 안 먹었어요 제주도에서? 네 맛있으면 몸에 안 좋아요 이것도 지금 맛있잖아요 근데 수트들 보면 지금 대표팀 선수들 다 저랑 나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분발해야겠다 싶습니다 제가 입이 좀 짧아요 한 번에 많이 먹어요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 그냥 막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돼 네. 껍데기를 안녕하세요 정호요 이건 아니잖아 와 진짜 이건 예상 못했다 식사를 하세요 짜파게티 드시지 말고 이거 먹으려고 점심부터 굶었잖아 뭐냐 이거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굶었다고? 맛있어? 야 아니 기울어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 야 맵다 야 사장님 물 야 너무 매운데? 괜찮니? 식당에 정호야 반젓가락이 와 아이돌이 안 힘드시겠네 부족해 보이는데 공항 쪽도 나눠 먹어라 했어 안 그래? 너 젓가락질이 그게 뭐야? 저 찰옥수수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 야 형 찰옥수수 진짜, 나눠 진짜 젓가락질 진짜 불편해 아 재영아 응? 원래 이만큼 남겨야 돼 그래야 그 식당에 대한 예의야 와 이 양이 많아서 도저히 못 먹었다 아 너무 다 먹으면 아 우리 가자 먹겠어 우리 집이 양이 부족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뭔 말인지 알지? 네. 너무 많이 남겨도 그런데 주작방송으로 하세요 아니 주작이라뇨 이제 아 3이다 왔다 와 자세 좋아 보이구만 게임 재밌어? 네 게임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야, 형은 혼자 되게 오래 살았잖아 지금 네 설거지가 기가 막혀 네. 설거지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 나는 아 진짜? 근데 저도 너는 이제 근데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았잖아 너 설거지 많이 해본 적 없지? 아니 저 설거지 많이 해봤어? 네. 아 진짜? 설거지 담당이지 뭐 아,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볼게 지금 퐁퐁을 너무 많이 짜는데 이만큼 하는데? 너 지금 잘못했어 이거를 물로 한번 헹구고 나서 해야지 불려놔야지 뜨거운 물로 형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해봤어. 안 해봤어 저 지금 가정적인 남자예요 물로 한번 헹궈야지 정호야 아, 정우래 감사합니다 정호형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설거지 실력 스냅이 다르잖아 스냅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 재영아 네 진짜 망명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재영이 설거지는 나 아벤져스 선다는 거 아니야? 재영아 근데 아까 그거는 내가 이거 그 전에 있던 거 내가 아, 한 거 알지? 그럼요 와 이정우 장재영 설거지 시켜놓고 누워있네 해야죠 망명 야 저 손님 대접해드려야죠 아니 나 안 먹었어 그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이렇게? 여기 가지랑 이 그릇은 그릇대로 여기 냄비는 냄비대로 계속 이렇게 넣은 다음에 손이 너무 느리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 한번 어 아니야 야 이거 하고? 재영이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네. 많이 했어? 네 저희 집 그 당번 있어가지고 그치 아버님도 하셨어? 네 진짜? 네 아빠가 집안일 하죠 진짜? 네 맞아 이거 딱 한번 아빠 오 여기서 팍팍팍팍촉 끝 여기까지 슉 잘했습니다